안녕하세요,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지금 보시는 팔라스하고 반스하고의 콜라보 모델인 어센틱 제품입니다. 이번에 발매가 됐고 컬러는 이 제품 포함해서 세 가지 컬러가 발매가 된 제품입니다. 반스하고 팔라스의 첫 번째 콜라보 모델이고요. 기본적인 베이스는 스케이트 클래식 어센틱이 사용이 됐습니다. 어센틱의 여러 라인 중에서 스케이트보딩에 최적화된 그런 라인인데 쿠션도 좋아지고 그리고 내구성도 좋아진 그런 라인입니다. 쿠션이나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오래 신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은 이 눈에 보이는 디자인적인 부분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스케이트 클래식 라인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체커보드 행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라인의 특징인데 지금 겉에서 보면 체크 문양이고 반대쪽에는 반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은 역시 체크 문양의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. 반스를 상징하는 이 체크 무늬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반스에 사용을 했는데 뭐 반스에서만 사용을 하던 무늬가 아닙니다. 뭐 당시에 뭐 콘서트나 아니면 문화예술 쪽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던 그런 패턴이고 당시 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종 갈등이 심하던 시기라서 그 이 바둑판 문양, 흑과 백이 화합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 체크 문양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던 시기입니다. 지금까지도 반스에서는 이 문양을 반스 대표적인 상품들에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리 캐릭터입니다. 19시즌부터 팔라스에서 사용하던 거라서 팔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그런 캐릭터일 텐데 기존에는 단순히 이제 그 캐릭터로서 소비가 됐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. 이 오리는 일단 이름이 제레미입니다. 이 제레미가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팔라스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콜라보에서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에피소드가 아니라면 저는 그 팔라스에서 세계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자신들만의 세계관.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의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야기가 추가가 되면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갖춘 그런 브랜드로서의 팔라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?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은 그런 의도로 이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라면은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는 거는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. 단순히 그냥 그 패션 소품으로서 소비되는 게 아니고 자신들만의 확고한 세계관을 성립한 그런 브랜드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문화예술 쪽으로 소비가 될 겁니다. 영화에도 나오고 뭐 음악에도 사용이 되고 게임에도 등장을 하는 그런 그 브랜드들이 많아지면은 나이키에 치중되어 있는 이 스니커 시장도 분명히 순기능적으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.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솔 부분을 보시면은 반스 로고가 있고 그리고 팔라스 트라이 로고가 있습니다. 반스 제품에서 볼 수 있는 이 빨간 택을 보시면은 이 제품은 오리와 팔라스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스케이트 클래식 라인을 보면은 이 팔라스 영문 대신에 스케이트 보딩이라는 영문이 들어가 있습니다. 끈을 보시면은 끈 끝부분에 팔라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 검정색의 여분의 끈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리고 깔창을 보셔도 팔라스와 반스의 영문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스케이트 클래식 라인 같은 경우는 혀가 떨어지지 않도록 밴드 처리가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고무로 된 열쇠고리가 있고요. 그리고 박스에도 제레미가 그려져 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발볼 없으면 반업 정도 하시면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발볼 넓으면 1업 정도, 그리고 뭐 발볼도 넓고 발등도 높다 그러면 1업 이상 그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착화감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모델을 오래 신어보질 않아서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눌러보니까 쿠션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른 반스 제품 라인들에 비해서 쿠션감 좋아 보이니까 꼭 이 제품 아니더라도 이 스케이트 클래식 라인 한 번쯤 신어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올해 12월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.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